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후! 이제 지긋지긋했던 코로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도 활기가 넘쳐나고 공연장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지난 3년간 못했던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무리 친해도 함께 여행 가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도 망치고 여행에서 돌아와 다신 안 보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에 들떠서 잊고 있을지도 모를 함께 여행 가면 안 되는 사람들, 우리를 개고생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여행을 함께 떠났다가 낭패를 보셨습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함께 여행 가면 안 되는 사람. 첫 번째, 아유,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난 그냥 따라만 갈 거니까. 아유, 네가 다 알아서 해. 난 다 괜찮아. 네가 좋은 거면 내가 좋은 거지 뭐. 뭐든 상관없다. 난 잘 모르겠다. 네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며 여행 계획을 짜는데 참여도 않고 의견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가면 이런 사람들이 요구도 많고 불평, 불만도 제일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짰어? 누가 짠 거니 대체? 아, 좀 모르면 물어보고 하던가.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빼놓고 떠나는 게 상책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함께 여행 가면 절대 안 되는 사람. 두 번째, 역할 분담에 소극적인 사람. 여행이 재미있으려면 함께 가는 사람들 사이에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떠날 때부터 수월한 것만 맡으려고 하고 여행지에 가서도 번거로운 일들은 남들이 해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힘이 없어서 수줍음이 많아서 하여간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여행 동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챙겨줘야 하는 보호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십시오. 아무리 친해도 함께 여행 가면 절대 안 되는 사람. 세 번째, 체력이 안 되는 사람. 몸이 불편하거나 평상시 운동을 게을리해서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온종일 돌아다녀도 멀쩡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누구는 30분도 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나지막한 경사길도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체력이 안 되는 사람과 여행을 함께 떠나면 계획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민폐 끼친다고 미안해하기도 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보다 점점 더 자기 몸이 불편하고 통증이 지속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따라가지 못해 모두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송구함보다는 적반하장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배려도 없고 일정을 무리하게 짰다고 짜증을 부려서 분위기를 망치기도 합니다. 행복한 여행길이 되길 바란다면 체력이 평균 이하되는 사람과는 함께 떠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함께 절대 여행 가면 안 되는 사람. 네 번째, 취향이 너무 다른 사람. 누구는 미술관, 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다른 누구는 그렇게 줄 서서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도 내내 서서 무언가를 쳐다보는 것을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쇼핑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다른 누구는 명품점은 말할 것도 없고 기념품 가게에조차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취향이 너무 다른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면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해 시간 낭비가 많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여행길이 될 수 있습니다. 취향이 다르고 또 서로에게 맞춰주는 것에 불편해한 사람과는 여행을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함께 여행 가면 안 되는 사람. 다섯 번째, 시시때때로 집에 연락하는 사람. 여행까지 가서 시간만 나면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랄까, 자기가 없으면 가정이 잘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집을 비우는 것에 전전긍긍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가족이 제 시간에 일어났는지, 밥은 챙겨 먹었는지, 약은 거르지 않았는지 함께하는 여행 동반자들은 아랑곳 없이 긴 통화를 하고 또 합니다. 집에 연락하는 것은 제발 하루 일정 마치고 각자 방에 들어갔을 때 하시자고요. 아무리 친해도 함께 여행 가면 절대 안 되는 사람. 여섯 번째, 마지막,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은 친구. 친구와 여행 가서 친구의 좋은 점을 발견했다는 사람보다 미처 알지 못했던 친구의 진면목을 봐서 실망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서로에게 지치고 질려서 말 한마디 나누고 싶은 마음조차 바닥난 상태로 얼굴을 반대로 돌린 채 어색한 시간을 함께합니다. 아휴,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이제 곧 집이다, 집이다. 얘랑 곧 헤어진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친구라면 여행을 함께 떠나지 않는 것도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행길도 인생길도 동반자를 잘 선택해야 즐겁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마음에 맞고 취향에 맞고 체력도 맞는 동반자와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